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오랜만에 명진 스님의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덕 의원이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좀 도와주시고 이명박 후보가 봉은사에 와서 신도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법회 자리에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고 제가 저는 가당치 않다. 그때 그 나가는 이상덕 의원 그 뒷모습에서 아주 찬 기운이 확 나오는 그 느낌을 받긴 받았지만 그것이 사찰까지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번째 부처님 오신 날 관례대로 등을 켜달라고 청와대에서 등값을 보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 등을 우리 절에다 다는 게 맞나 등을 잘 못 달겠다고 돌려보냅니다. 그 뒤에 제가 강원도에 거처를 갖고 왔다 갔다 할 때 강원도 지역의 뭐 정보기관에 일하는 분이 스님이 이 지역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은 벌써 다 스님 오시는 소식 압니다. 하이패스로 된 그 차량이 지나가면 그 차 번호가 하이패스 찍힐 때 단말기를 통해서 그쪽 정보기관으로 넘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명진스님 어디서 발언하신 거예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여러라 국정원 내나라 내파일 시민행동이 주관한 이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죠. 예. 명진스님 비롯해서 방송인 김미화 씨 또 광로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이제 국정원의 사찰에 피해를 당한 그런 사례들을 쭉 얘기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명진스님의 사례를 이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김미화 씨 사례는 뭐 우리가 익히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광로현 전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감 후보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 12월까지 국정원 서버에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문건이 약 800여 건 된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그렇습니다. 그 내놔라 내 파일이니까 나 사찰한 거 파일 내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뭐 굉장히 여러 사람이 국정원에 의해서 사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중심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달에 국정원의 불법 사찰 기록을 공개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보 관련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시민행동 측은 정부 차원에서 좀 사찰 공작 진상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남겨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병도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야당 정치인 또 민간인 사찰했다 이런 주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열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서 야당 정치인들까지 불법 사찰한 것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근거는 이제 뭐 익명의 제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에 국정원 3차장이 포청천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이제 작전을 실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대북 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활용해서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현주 전 KBS 사장 뭐 여기에 대한 사찰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특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이제 크게 화제가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의 증거 확보에 주력해라 이런 지시가 따로 있었다고 하고요. 민병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결과가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제보자의 주장을 전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남재준 원장 시절에 이 공작권을 감사하려고 했는데 대북 공작국에 반대해서 유야무야된 정황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정원은 일단 이 폭로에 대해서 국정원 적폐 TF에서 지금 뭐 조사를 했는데 은폐했다 이런 의혹도 있지만 그렇게 조사한 건 없고 검찰 에서 자체 인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좀 밝혀지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다스비 자금 및 실소유주 의혹과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터진 이후에 원세훈 전 원장이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당시에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로비를 했다 이런 혐의인 거죠. 네. 이와 관련해 어제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 성북동
자택 그리고 여의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이 이명박 정권 때 만사 형통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여러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 내일 소환. 그렇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그 이상득 전 의원의 형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은 회장의 아들도 소환됐다면서요. 이 검찰은 다스 협력업체 IM의 대표이사도 맡았던 이력이 있는 이동형 씨를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다스에서 경립팀장을 맡았던 최동형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이동형 씨에게 다스 입사를 권하면서 네가 가서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점 등으로 미루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 바 있거든요. 예. 또 더불어민주당도 다스 리베이트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이동형 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밝혀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 관리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기존 거래에 활용됐던 가상 계좌들은 전면 사용 중단하고 은행의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가상 계좌에 대해서는 뭐 이출금 내역만 확인할 수 있지 실제 투자자는 알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앞으로는 투자자를 식별해서 자금 이동을 투명화하고 향후 과세 활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는 이 은행이 거래소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시하고 거래 금액이 하루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또 7일간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금세탁 감시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도 내놨는데요. 예. 어쨌든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는 30일부터 그간 막혀있던 가상화폐 신규 투자가 허용이 될 방침입니다. 네, 그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이 6개 시중은행에 대해서 이제 집중 현장 점검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양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의심 사례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느 거래소는 뭐 가상 계좌 서비스로 들어온 고객 투자금의 150억 원을 회사 대주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이런 행동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특정 가상화폐 시세를 일시적으로 띄우는 작전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래소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여러 개의 가상 계좌를 발급받은 후에 이 가상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다른 소규모 거래소에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에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게 혹시 마약 대금 같은 불법 자금의 국내 반입이나 수출 대금 탈세를 노린 행위로 의심될 수 있다 이렇게 금융위는 보고 있는 것으로 또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러니까 지금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기초적으로 실명 거래만 하도록 하는 게 이제 30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부터라도 해야죠.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